자, 여러분들 이제 9강입니다.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42페이지인데 자, 오늘 할 부분이 그래도 이제 앞에 있는 부분보다는 조금 이론적으로 좀 어렵게 느낄 수가 있어. 여러분들 그렇지만 선생님이 하나하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잘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따라와야 돼. 알겠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분들 내신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단원이 바로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야. 알겠지? 한번 보자. 자, 우리가 첫 번째 뭐 배울 거냐면 일단 이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게 뭐니? 나머지. 많이 들어봤지 우리가? 뭐 어떤 수를 뭘로 나눴더니 몫이 얼마고 나머지가 얼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야. 우리가 이제 방식을 가지고 이 나머지 정리를 처리할 거거든.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지켜줄 필요가 있어. 자,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 항등식을 가지고 해결하는 거거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바로 항등식이다. 항등식을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면 돼. 자, 그래서 첫 번째 좀 정리할 게 뭐냐면 자, 보자. 자, 나머지 정리가 뭐냐면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어떤 fx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 자, 막 3차식일 수도 있고 2차식일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얘를 만약에 x-a로 나눴대. 이렇게. 그럼 우리가 몫을 뭐라고 쓸 수 있어? qx라고 쓸 수 있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한번 써보자. 자, 여기서 여러분들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항등식이라는 얘기거든. 근데 우리가 x-a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면 당연히 1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몇 차식이 나오겠어? 바로 상수항이 나오는 거야. 그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얘는 뭐라고? 상수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맞니? 자, 그 다음에 또 보자.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자, 이번에는 fx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x-a하고 x-b로 나눴어. 그럼 여러분들 몫이 만약에 qx고 나머지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몇 차식이니? 2차식으로 나눴단 말이야. 자, 얘는 1차식으로 나눴을 때고 얘는 2차식으로 나눴을 때인데 나머지는 몇 차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1차식 이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를 표시할 때는 ax 플러스 b라고 표시하면 되고 이게 바로 나머지가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2차식으로 나누면 1차식 이하,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상수항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그 전에 어떻게 봤니? 직접 나누는 거잖아. 그치? 직접 나눠서 우리가 몫과 나머지를 우리가 저번에 계산해봤을 거야. 이제는 이 나머지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 자, 보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우리가 얘를 구하고 싶어. 항등식이야. 항등식의 성질 중에서 뭐가 있어? 수치 대입법이 있잖아. 수치 대입법 뭐야? 어떤 걸 대입해도 항상 성립한다.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x 대신에 누굴 집어넣겠다는 얘기야? 알파, a를 집어넣겠다는 얘기야. a, 여기서는 a니까. 됐어? x 대신 a를 집어넣으면 바로 f에 뭐가 나오겠어? a 집어넣으면 얘가 없어지지. 그럼 뭐가 나오겠어? f에 a가 바로 뭐가 나온다? 나머지가 나오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x-a로 나누면 나머지는 fa가 된다. 그게 바로 r이다. 집어넣어서 r이다. 선생님이 앞으로 계속해서 요거 얘기할 거야. 계속해서 요거 얘기할 거야. x-a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fa. x-b로 나눠서 나머지를 구하라 fb. x-c로 나눠서 나머지 구하라 fc. 이해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나머지 정리라는 얘기야. 아, 그렇구나. 이해되지? 여러분 아주 쉽죠?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건 항등식의 성질을 가지고 나머지 정리를 만들어낸 거다. 알겠지? 이런 기억을 좀 해주면 되고 2차식은 나중에 또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 거야. 일단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게 나머지 정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한번 기억해보자는 얘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샘플 한번 들어보자. 자, 여기 이그젠플 하나 있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한번 구해봐라. 자, 여러분들이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식을 써보는 거야. 자, 어떻게 쓰면 되냐면 x세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누구로 나눈 나머지? 1번은 x-1로 나눴을 때에 몫은 qx라고 놓자고 이렇게 플러스 나머지는 r이라고 놓자고 이렇게 이렇게 표현해보면 되는 거야. 출발은 항등식이다. 그러면 여기다 뭐 집어넣을까? x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누가 나와? 나머지가 나와.
다시 말하면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는 1 집어넣는 거니까 나머지는 얼마가 돼? 1을 집어넣으면 양변에 1을 집어넣으면 1-2에 플러스 3이 바로 뭐가 되겠어? 나머지가 되고 그래서 나머지는 얼마가 된다? 우리가 2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자, 하나 더 해보자. 이번에는 2x-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그러면 자, 수연해봐자. 여러분들 같이 x 세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플러스 3이 있고 2x-1에다가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 qx 플러스 r이라고 하면 그래, 너희들이 얘기해볼래? 뭐 대입하면 돼? x 대신에 2분의 1 집어넣으면 되니까 x 대신에 2분의 1을 대입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누가 남아? 나머지가 남지. 그럼 2분의 1을 대입하면 여기 뭐가 돼? 8분의 1이 되고 2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되고 플러스 얼마가 되겠어? 3이 바로 나머지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8분의 17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써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나머지는 바로 8분의 17이야. 어떠니? 여러분들 이런 개념이 바로 나머지 정리다. 되게 쉽네. 오케이. 자, 첫 번째 선생님이 설명해 줬어. 자, 그래서 개념 하나 정리했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선생님이 뭐 똑같은 얘기인데 하나 더 해볼게. 자,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이번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 자, 인수 정리라고 하는 게 있어. 선생님 이건 뭐예요? 나머지 정리와 같은 개념이야. 자, 이런 거야. 봐봐. 어떤 fx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런데 x-a로 나눴대. 나눴는데 몫이 qx인데 나머지가 없어요. 이런 뜻이야. 빵이야, 빵. 없어. 다시 말하면 나머지가 0이다라는 얘기. 얘를 뭘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아, fx를 x-a를 인수를 가지고 있구나. 그 말은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f의 a가 뭐야? 바로 0이 된다는 얘기야. 아, 그래서 f의 a가 0이 나오면 x-a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 또 x-a로 나누어 떨어지면 f의 a는 0이다. 다 똑같은 얘기야. 나머지가 0일 때가 바로 우리가 인수 정리라고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겠지. 나누어 떨어진다. FA는 0이다.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아, 이게 바로 인수 정리구나. 그럼 나머지가 있을 때는 나머지 정리고 나머지가 없을 때는 인수 정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이 두 개를 뭐 따로따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그젠플을 통해서 확실하게 개념을 한번 다져보자. 자, 그 교재 보면 42페이지 이그젠플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인수정리가 이런 건데 자, 문제 봐봐. 나누어 떨어지기 위한 이런 얘기야.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자, 선생님 보자. x세제곱 플러스 ax-1이를 누구로 나누어 떨어져?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기 위한 a값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거든. 얘를 얘로 나누어 떨어지기 위한. 나머지가 없어. 오, 그렇구나. 인수정리네. 나머지가 0이니까. 그런데 누구 구하래? A를 구하래. 양변에 뭐 집어넣으면 될까요?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수치 대입법. 얘도 항등식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1이 바로 0이 되는 거야. 오케이. 따라서 A는 얼마가 되겠어? 바로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해 줄 수 있다. 이런 뜻이야. 이해돼? 다시 말하면 여기다 누구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 나온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 나온다. 이런 뜻이야. 오케이. 자, 여기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면 되겠네. 자, 똑같네.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 x 4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 3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a를 누구로 나누어서? 누구로나? 지금은 계속 식을 써줄게.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없다. 뭐만 들어주면 돼? x 대신에 마이너스 1만 대입하면 되겠구나. 이런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0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1, 여기는 마이너스 2에 플러스 2가 되겠지. 됐어. 그 다음 마이너스 4고 플러스 A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A라고 하는 값을 구해보면 어떻게 되겠어? A는 자 여기는 3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겠네. 이렇게 해서 A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얼마나 간단하니? 아주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이제는 선생님이 하나 또 정리할 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제 뭐 배우냐면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걸 배워. 자, 보자. 이름이 뭐야? 조립제법이야.
자,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조립이거든. 조립제법. 어려워하지 마. 근데 이 조립제법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굉장히 많이 쓰일 거야. 여러분들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마다 중간중간에 다 조립제법을 가지고 인수분해를 하거든. 나중에 뭐 극한이나 미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당식을 인수분해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게 조립제법인데, 여기서 먼저 첫 번째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텐데, 조립제법이 뭐냐면 뭐 같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나머지를 구하는 게 목표지. 이제는 조립제법은 몫을 구하는 것까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어. 근데 선생님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선생님 꼭 조립제법 필요합니까? 우리가 앞에서 나눗셈 직접 나눠보면 되잖아요. 그래 나눠보면 되는데 우리가 좀 시간을 좀 단축시키고 그 다음에 문제를 좀 효율적으로 풀기 위해서 조립제법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조립제법이 뭔지 여러분들이 너무 막 공식처럼 이해하지 말고 아주 편하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래서 조립제법이 뭔지 선생님이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줄게요.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거기 보자. 책에 있는 내용 예를 한번 들어볼게. x세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2x제곱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이렇게 얘를 x-1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한번 구해봐라. 지금 문제의 목표가 뭐야? 목과 나머지를 동시에 한번 구해보겠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자 보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여긴 1이야. x 앞에 있는 개수가 1인데 나중에 1이 아닌 경우도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기억해. 자, x 앞에 개수가 먼저 1인 경우다. 1인 경우만 하자라는 게 첫 번째 상황이야. 자, 그러면 자 보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앞에 있는 개수들을 쓰는 거야. 자, 1 써봐. 같이 써봐. 1.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마이너스 2 써봐. 그 다음에 못 써봐. 0 써봐. 0은 뭔데요? 1차식의 개수가 없지. 그럼 0을 쓰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리고 여기는 뭘 써봐? 3을 써봐. 자, x3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0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리고 자, 이렇게 쓰고 자, 여러분들 얘를 0 만드는 x를 찾아봐. 0 만드는 x가 얼마야? 1이지. 그러면 여기는 1로 하는 거야. 1로. 오케이. 그렇구나. 이게 조립법이구나. 그 다음에 1을 그대로 내려오자. 그대로 내려오면 1이야. 1 이렇게. 그 다음에 곱해. 1, 1. 내려오고 곱하고 1, 1은 1 이렇게. 나 마이너스 1이야. 더하면 마이너스 1. 오케이. 되게 쉽네. 자, 또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곱하면 마이너스 1. 여기 뭐가 남아? 2가 남는 거야. 이렇게.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몫이 얘야. 얘하고 얘하고 얘고 얘가 바로 뭐냐면 나머지가 되는 거야. 오,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서 여기다 x제곱 x 상수항 따라서 결론은 이렇게 쓰면 되거든. 몫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1이 몫이고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얼마라고 쓰면 돼? 2라고 쓰면 돼.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어떠니? 뭐 직접 계산해도 그렇게 뭐 큰 차이 나진 않아 지금은. 근데 어차피 할 때마다 계속 직접 계산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목과 나머지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거야. 이걸 우리가 무슨 법? 조립제법이라고 해. 그렇구나. 조립제법이구나. 다시 한번 이름 뭐라고? 조립제법. 어떻게 한다고? 자, 다시 한번 복습. 1, 마이너스 2, 0, 3. 1차식 없으니까 0. 그 다음에 얘를 0 만드는 거 1 쓰고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근데 선생님 질문하더라고. 나머지를 꼭 이렇게 구할 필요는 없어. 나머지 구하는데 이렇게 할래? 그럴 필요 없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냥 여기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돼. 우리가 잘 보자. x3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제곱에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것을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쓸 거 아니냐 이렇게. 그지? 그럼 여기다 뭐만 집어넣으면 사실 1만 집어넣으면 땡이잖아. 그지? 나머지 구하는 거 항등식이니까 1을 집어넣으면 1 빼기 2에다가 플러스 3이 뭐가 되겠어? 나머지가 되겠네. 그래서 나머지는 얼마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냥 2라는 거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거야. 나머지를 구할 때 사용하는 것은 아니야. 조립제법은 우리가 이렇게 목과 나머지를 한 번에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선생님이 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 선생님 이런 거는요. 굳이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지? 또 어떤 것도 있어. 직접 나눠봐. x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2x제곱이 있고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봤잖아. 이것도.
x-1로 나눠보는 거야, 이렇게. 오, 그래. 그래서 여기다 x가 되고 x. 그럼 여기는 뭐가 돼? x제곱에 마이너스 x가 되겠지, 이렇게. 여기 3제곱. 제곱이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 x3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아, 맞아.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또 마찬가지네. 빼면 마이너스 x제곱이네. 플러스 3이네, 이렇게. 그럼 또 어떻게 돼? 여기다 또 마이너스 x를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x가 될 거라고. 오케이, 재밌네. 이렇게 하는 거야,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 다음에 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x에 플러스 3이야. 자, 그러면 여기다가 또 마이너스 뭐 해주면 되냐?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잖아. 그럼 나머지가 계산하면 2가 나오네. 2. 나머진 2고 몫은 2거네요. 똑같네, 선생님. 근데 오래 걸리잖아. 지금 비교해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조리제법을 사용하는 거지. 뭐 조리제법만이 답은 아니야. 여러 가지 풀이가 있을 수 있어, 문제 풀 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정관념 갖지 말고 내신 문제나 수능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야 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걸 잘 배워놔야지 그냥 조리제법을 암기하듯이 배우면 안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렇게 선생님이 정리를 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리제법에서 그 밑에 보면 선생님이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줄게. 자, 예를 한번 샘플로 한번 들어줄게, 그냥 이걸로. 자, 이그젠플이 있는데, 자,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자, 봐봐. x3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과 플러스 나머지를 구하라 라고 했잖아, 지금. 자, 한번 보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우리가 조리제법으로 먼저 해볼게. 자, 조리제법 연습 한 번만 더 하자, 선생님이랑.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을 같이 설명하려 그래. 자, 봐봐. 자, 조리제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얘를 0 만드는 걸 만들어 주는 거야. 0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개수가 1이고 확인하고. 자, 봐봐. 1이고, 다시 여기가 0이고, 마이너스 3, 5고. 괜찮니? 같이 가실 수 있니? 자,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되네.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된다고? 0 만드는 거 마이너스 1이겠네. 이렇게. 괜찮아? 그럼 내려왔다가 마이너스 1이었다, 마이너스 1이었다, 플러스 1이었다가 곱하고 여기 마이너스 2였다가 플러스 2가 되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 뭐가 되겠어? 7이야.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 자, 몫은 일단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고 쓰고, 나머지는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7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일단 답은 구했어. 답은 구했어.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거기 교재 보면 Q&A라고 나왔어. Q&A라고 나왔는데, 자, 요 내용을 잠깐 설명하려고 그래. 선생님, 만약에요. 자, 봐봐. 얘를 한번 정리해보면 X3제곱 마이너스 3X, 자, 플러스 5라고 하는 것을, 자, 다시 한번 써보면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몫이 얼마가 나왔어? 자, 여러분들 한번 써보자. 어떻게 나왔어? X제곱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이게 나머지가 나오고, 플러스, 아니,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7이 나왔잖아. 그런데, 자, 봐봐. 만약에, 자, x3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에다가, 얘를 만약에 2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거든?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합니까? 자, 2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는,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와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자, 둘은 어때? 곱하기 2를 한 거잖아. 어? 얘를 좀 변형을 하면 어떻게 될 수 있나 한번 봐봐. 그러면, 자,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한번 봐봐.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니? 2x 플러스 2면 2를 앞으로 빼버리면 2를 앞으로 빼버리잖아. 그러면 2분의 1을 여기다 곱해줘야 위에 있는 식과 똑같이 되겠지. 그럼 2분의 1을 곱해주면 2분의 1 x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 x에다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아, 그렇지만 나머지는 똑같다는 얘기네, 이렇게. 그러니까 잘 봐봐.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와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잘 보는 거야. 다시. 자, 여기서 한번 잘 보자.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라면, 얘를 두 배한 2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는 바로 2분의, 몫은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1에다 플러스 1 되는 거야. 얘만 뭐가 돼? 몫만 나머지가, 몫만 나누기가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 얘기를 여러분들 어디서 하고 있는 거냐면 거기 보면 밑에 있는 Q&A에서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 얘기를 또 한 번 선생님이 예를 들어줄게. 이제 완벽하게 다시 한 번 좀 들어줄게. 자, 한번 보자. 자, 요거 지워버리고. 자, 한번 보자. 다시 한번 볼게. 예제를 한번 선생님 써줄게. Q&A 있는 문제를. 자, 예를 들어 봐봐. 2x 3제곱이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플러스 3x제곱. 3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8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거든. 얘를 만약에 자 2x-1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한번 구해봐라 그러거든. 그럼 이건 개수가 2잖아. 우리가 개수가 1인 것만 배운 거야. 그러니까 잘 봐봐. 얘를 x-2분의 1로 나눈 나머지를 먼저 구하고 몫을 구한 다음에 얘를 조작하면 된다는 얘기거든. 아 그렇구나. 그럼 봐봐. 자 한번 해보자. 2, 3, 8-6이 이렇게 있으면 자, 누구로 할까? 2분의 1로 해야지. 일단 얘가 0 되는 점을 가지고 하는 거야. 얘를 가지고 먼저 하는 거야. 얘를 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될까? 2분의 1이 되겠지. 2분의 1이면 여기 2 내려오고 여기는 1 되겠지. 여기는 4고 자, 계산하면 2가 되고 여기는 10이 되고 여기는 5가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랬더니 자, 봐봐. x 2x 3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6을 누구로 나눴더니 x-2분의 1로 나눴더냐. 개수가 1인 것만 조리지법으로 한 거잖아 우리가 지금. 그리고 몫이 뭐야? 2x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10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플러스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이렇게.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식인데 누굴 나눴어 나머지야? 얘를 나눴어 나머지라. 근데 얘를 우리가 두 배한 개수가 1이 아닌 2x-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그러면 잘 써야 돼. 서술형에서. 자, 2x-1로 나눈 나머지는 여기다 2를 곱했기 때문에 2분의 1 여기다 곱하면 돼. 이게 바로 포인트야. 뭐 쓰면 되겠어? 자, 같이 해보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가 되고 그치? 나머지는 변함없이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1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고? 몫이고 이게 뭐고 나머지야. 나머지.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 그 다음 나머지는 1이다. 그래서 2가 곱해져 있으면 몫이 바로 반으로 나뉜다고 생각하면 돼.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풀 수 있다. 아 굉장히 쉽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겠니? 좋았어. 이제 여러분들 이런 개념들을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이제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했으면 이제는 문제를 적용시키는 건 어렵지 않아. 그냥 바바박 할 수가 있어. 알겠지? 자, 한번 보자. 자, 이제 필수 예제. 교재 보면 44페이지에 있는 내용 한번 봅시다. 필수 예제 6번 한번 보자. 자, 첫 번째 fx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fx가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질 때 자, 1번 어떻게 하면 되겠어?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f의 마이너스 2가 0이라는 얘기지. 이게 뭐야? 인수정리지? f의 마이너스 2는 0이다. 오케이. 그래서 자 f의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값은 자 마이너스 2 대입해. 자 얼마야?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4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해. 플러스 8이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a이고 플러스 4가 얼마 나오겠어? 바로 0 나오겠다 이런 뜻이야. 됐어. 그러면 자 여기는 2a가 2a는 넘어가고 여기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2 이렇게 해서 따라서 A는 얼마 나오겠어?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처리해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첫 번째 답은 마이너스 6. 너무 쉽네. 알겠죠? 그래서 1번은 쉽게 끝난다. 자, 두 번째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바로 써 그냥. 자, fx가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f의 뭐가 1이다? 마이너스 1이 1이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fx를 x-1로 나눠서 나머지를 구하라. f에 누구 구하라? 1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뜻이야. x-1로 나눈 나머지는 f1. x 플러스를 나눈 나머지는 f의 마이너스. 아 그렇구나. 그럼 계산해보자. fx가 이렇게 자 f의 마이너스 1을 딱 대입해볼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얼마 나온다? 바로 1이다. 이렇게. 따라서 A는 얼마 나오겠어? A는 넘어가고 여기는 플러스 2니까 플러스 1 나오네. 그래서 거기서 A 값이 2 나오나? 잠깐만. 6, 3. 2 나오네. 계산도 못하네. 산수를 못했어. 미가이. 됐어. 그럼 F2가 F1 값을 구하랬으니까 얼마 구하라는 얘기야? 3 플러스 2 플러스 A 플러스 4 구하라는 얘기지. 9니까 여기는 정답은 이제 11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주면 되겠다. 어때? 괜찮지? 어렵지 않지? 그래서 필수 예제 그냥 아주 간단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고 그거와 비슷한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 유제 두 개가 있네. 이거 여러분들이 똑같은 문제네. 기본 유제 1번 x-2로 나눈 나머지가 오고 x+1로 나눈 나머지 집어넣으면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로 뭐 이거와 이걸 나눈 나머지 각각 같을 때 A값 구하라. 같은 방법이야. 자, 이제 실력 유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이런 문제 여러분들이 조금 변형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항등식이라는 개념을 기억하면 돼. 자,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라고? 표현해봐. 항등식을. 표현해봐. 자, 어떻게 보자. EFX가 있어. EFX가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GX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 얘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7이다. 모르겠으면 표현해봐. 한번 표현해줄까 다시? 몫이 QX고 나머지가 7이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식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라고? 양변에다 집어넣는 거야. 누구를? X 대신에 1을 집어넣는 거야. 식을 표현해봤어. 그러면 1을 집어넣어봤더니 F2에 F1에다가 마이너스 G에 1이야. 얘는 얼마 된다는 얘기야? 7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식이 돼버리는 거야.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누구를 FX 플러스 3GX를 누구로 나눴더니 X-1로 나눴더니 나누어 떨어진다. 얘는 Q1X, Q2X라고 하자. 나누어 떨어진다. 인수정리. 누구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또 양변에 X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F의 1에서 플러스 3G의 1이 되고 얘가 0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요식 있지 요식. 요식하고 요식 두 개가 바로 우리가 표현된 요식 1번, 요식 2번. 요것이 아니고 요거지. 요거. 두 번째 거. 요거랑 요거야. 요거 요렇게 1번식하고 2번식 한번 보자.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 fx, gx를 x-1로 나눈 나머지니까 오, 결국 뭐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F2라고 플러스 G의 1값을 구하라는 얘기네. 요거 구하라는 얘기네. 어, 그럼 어떻게 하니? 둘이 뭐 해주면 돼? 연립하면 되겠네. 그래서 한번 해보자. 같이. 자, 일단 F1, 여기다 2를 곱하자. 자, 일단 써볼게. 2에 F1에다가 마이너스 G의 1은 7이지. 자, 여기다 2를 곱해볼게. 2를 곱하면 2에 F의 1에다가 플러스 6G1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0 되겠지. 그래서 둘이 이렇게 빼버리자. 그러면 마이너스 7G의 1은 얼마 나오니? 7 나오니까 G의 1은 얼마가 나오겠어? 마이너스 1 나오겠다. 자, G의 1이 마이너스 1이야. 플러스니까 6이네. F1은 3이 되겠네. 그래서 너희들이 F1은 3이 나오고 바로 G의 1은 마이너스 1 나온다. 둘이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 달아서 답은 2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해 줄 수가 있다. 이런 문제들. 얼마나 간단하니. 그지? 우리가 잘 모르겠으면 항등식으로 풀어가는 연습들을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45페이지에 있는 필수 예제 7번을 한번 보도록 하자. 어휴, 문제가 길어. 하지만 개념 자체가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 자, 보자.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f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야. 문제를 접근할 때 뭐가 중요한 포인트인지 봐봐. 아, f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다. f의 1이 얼마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1이다. 문제 접근하는 방법이네. 써보자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을 2로 나누면 나머지가 8이다. 그 말은 f의 마이너스 2가 8이다.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어. 그 다음에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그랬어.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 제목이 뭐야?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아까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면 이거는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그래서 잘 봐. 정말 많이 나와 시험에서. 이거는 물론 되게 쉽지만 정말 많이 나와. 자, 봐봐. 우리가 어떤 fx를 다시 한번 써줄게. x 플러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는 몇 차식이 나온다 그랬어, 이미? 1차식 이하. 1차식 이하야. 2차식으로 나누면 2차식보다 차수가 작아야 되니까 1차식 이하라고. 그러면 그게 뭐라고 쓸까? ax 플러스 b라고 써줄까? 이렇게. 좋아. 그럼 문자가 몇 개 있어? 모르는 미지수가 두 개가 있네. 두 개를 누구로 처리하라는 얘기야? fa를 마이너스 1과 f의 마이너스 2가 8이라는 걸 가지고 처리하라는 얘기야. 오, 선생님 그렇네요. 처음에 노고 집어넣어. 1을 집어넣자. 1을 집어넣어. x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여긴 0 되지. 됐어. 0 되잖아. 0. 그럼 f1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a 플러스 b가 되는 거구나. 오케이. 그 다음 누구 집어넣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f 마이너스 2가 얼마라 했어? 나머지가 8이니까 8 쓰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 쓰고 마이너스 2a. 뭐 0을 쓸 필요도 없어. 마이너스 2a에다가 플러스 b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둘이 빼버리자. 빼버리면 마이너스 9가 나오고 여기 3a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b는 플러스 2. 됐어? 따라서 정답을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돼? a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2. 끝내면 안 돼. 마이너스 3x 플러스 2다. 이게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아주 간단하다. 어떠니? 괜찮니? 오케이. 좋아. 정답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보자.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5고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가 13이다. 자, 이렇게 나오자마자 문제를 접근할 때 식을 간단하게 표현해. 얘는 누구야? f의 마이너스 1은 5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간단하게 표현해. f의 1은 얼마구나? 13이구나. 그러면 이 상태에서 fx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 자, fx를 다시 x제곱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로 나눈 거야. 몫을 뭐라고 할까? qx라고 놓고 나머지가 rx인데 나머지 rx는 2차식으로 나눴어. 자, 2차식으로 나눴어. 몇 차식이 나와? 1차식이 나오는 거야. 1차식. 1차식을 ax 플러스 b라고 놓는 거. 똑같은 방법이네. 1차식으로 놓고 푸는 거야. 그럼 얘가 뭐야? 바로 우리가 원하는 rx거든. rx. 그럼 구하는 거 똑같네. 양변에 뭐 집어넣으면 돼? 일단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는 5가 된다며. 5. 5가 되고 마이너스 1 집어 없어지고 마이너스 a에다가 플러스 b. 항등식 그만큼 중요하네. 그 다음에 x 대신 누구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1을. 1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13이 되고 1을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가 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어. 자, 그러면 둘이 뭐 해주면 돼? 더해버리면 자, 2b가 얼마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18. 그래서 b가 9 나오네. 그렇지? b가 9. a는 b가 9면 a는 4 나오네. 그래서 결론은 rx가 나왔어. rx는 4x 플러스 9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r의 몇이야? r의 19r 했어. r의 10은 정답은 49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어때? 괜찮니? 자, 그래서 필수 예제 7번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끝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하나만 더 해줄게요. 선생님이 거기 보면 기본 유제 있어요. 책에. 그거는 여러분 똑같은 문제야. 아까 그 필수 예제랑 똑같은 문제니까 마찬가지로 그대로 여러분들 해주면 되고. 자, 실력 유제를 한번 같이 한번 볼까? 자, 실력 유제. 문제가 뭐냐면 fx가 x 10제곱 마이너스 1이고 얘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로 나눠서 나머지를 ax 플러스 b라고 할 때 a 마이너스 b를 구하라. 아주 쉬워. 자, 어떻게 하면 된다고? 다시 한번 써보자.
x10제곱 마이너스 1을 누구로 나눈 나머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1의 x 마이너스 2야. 몫은 qx고 플러스 나머지는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 집어넣어야 돼? 얘를 구하기 위해서 1하고 2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x 대신 1을 대입하면 자,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는 1 대입하면 0 되겠네. 여기는 a 플러스 b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x 대신 누구 집어넣을까? 이번에는 2를 대입하면이야. 2를 대입하면 2의 10제곱에 2의 10제곱에 마이너스 1이고 자, 2 대입하면 여기는 2의 2에다가 플러스 b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누구 구하래? a에서 b를 뺀 걸 구하랬으니까 뭐 일단 빼봐서 ab를 구해보자고. 이렇게. 자, 빼버리면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a가 되지. 여기는 마이너스 2의 10제곱에 플러스 1 되는 거야. 따라서 자, A라는 값이 나왔어. A의 값은 2의 10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이 나온 거야. A. 자, B는 뭐가 될까? 둘이 더해서 0 돼야 된다며.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10제곱에다가 플러스 1 되는 거야.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A에서 누구 빼는 거야? B를 빼는 거야? 괜찮아? 따라오니? 그럼 빼면 2의 10제곱에 마이너스 1에서 빼기 마이너스 2의 10제곱에서 플러스 1 되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계산을 하면 2의 10제곱과 2의 10제곱인데 얘들아. 자, 2의 10제곱하고 2의 10제곱으로 더하면 어떻게 돼? 이거 두 개겠지. 두 개의 2의 10제곱. 두 개의 2의 10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2의 11제곱이네. 2의 11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다. 해서 여러분들이 2의 11제곱 마이너스 2라고 여러분들이 써주면 되겠네. 괜찮아? 그래서 정답은 2의 11제곱 마이너스 2고 문제가 어렵지 않아. 기본적인 개념. 가장 중요한 건 뭐야? 항등식. 대입. 대입의 구조. 알겠어? 그 다음에 또 뭘 기억해야 된다고? 2차식으로 나누면 1차식이 나오는, 1차식 이하가 나오는 그 구조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으면 이거 굳이 뭐 암기할 필요도 없어. 알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45페이지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거기 46페이지부터 시작해서 4문제 정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볼 거야. 알겠어? 여기까지 잘 따라올 수 있겠니 여러분들? 좋았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봅시다. 수고했습니다.